네, 저는 김기석입니다. 저는 20살, 77년도에 제1은행에 입행해서 부동산을 감정을 한게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은행에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또 85년도에 이제 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또 22년부터 공인중개사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제 가격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를 궁금해 하던 차에 이제 건설업자들하고 만나면서 건설하는데 원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를 연구하면서 집의 내재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 또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깊어서 이걸 안다는 것은 애지간한 전문가도 참 알기 어렵다. 그런데 그쵸. 그걸 지금 연구하고 계속 이걸로 또 손님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7년대 이제 제1은행 행원이셨던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럼 이제, 뭐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은행원 하면은 아유. 정말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영원히 퇴직하지 않는 그니까요, 그런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그만두시고 공인중개사를 하실 생각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은행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명예퇴직하면서 제 1회 그냥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는 안 하시죠? 아유, 웬일을. 제1은행 그만두고 한 15년 정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데, 15년이요? 계속 꿈만 꾸면 제1은행 계약직에서 행원되는 그 꿈만 15년 동안 꿔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이게 조금 누그러들고, 지금은 언제 그런 꿈을 꿨냐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85년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85년부터 사무소를 계속 하신 건가요? 22년부터 사무소는 했고,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그 부동산 막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이런 업무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 때 우연히 그때 공인중개사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 복덕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데 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보니까 한 문제인가 틀리고 1, 2차에 다 맞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언제 몇 년도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 하신 거예요? 22년부터. 2022년부터. 2002년. 2002년, 예,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2002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열어서 지금 망원동에서 그죠? 그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 이 책을 이제 써서 이제 부동산 지식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답답했죠, 가정이.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사면은 분명히 몇 억이 떨어질 텐데, 뻔히 아는데, 그걸 사달라고 하는 사람, 또 사가는 사람, 또이 집을 전세를 얻으면,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이게 현장에서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 이제 고객들한테는 알려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지만은 TV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재 가치하고 실제 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내재 가치를 알아야 사기도 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작가님이 내재 가치 계산해 봤을 때 가격과의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너무 지금은 거의 뭐 배로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2년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하시면서 실제 부동산 가격이 작가님이 계산하신 내재 가치보다 밑으로 떨어진 적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내재 가치에 접근할 때 사거나, 내재 가치에 뭐 80%, 70%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빌라, 지하 같은 거는 내재 가치에 뭐 40%, 50%까지도 떨어지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거의 대박이 확실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내재같이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혹시 몇 년도쯤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 책에 보면은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게 나오는데 네네. 예, 여기 67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네네. 요거는 2008년부터 제가 이제 계산해 본 신고 신축 빌라네요. 네네. 신축 빌라는 2013년도에 가장 쌌고 2013년, 네네. 2016년, 2018년이 네. 아마 이때 그 빌라를 샀으면은 많은 수익이 생겼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그때 이제 얼마나 쌌던 건가요? 일단은 지금 2018년도 같은 건 빌라가 지금 그 내재 가치의 86%. 보통의 100, 네. 한 10%까지는 괜찮은데요. 네네네. 86%면은 네. 굉장히 싸다고 봐야죠. 이게 여기저기 부동산이 네. 폭락을 하더라도 네. 이 가격으로 떨어지긴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의심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내재 가치를 공부하면은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작가님이 이제 알려주실 그 내재 가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서 예. 그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한 뭐 85%, 90% 이 정도 선이면은 사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2012년, 2013년, 네. 15년 이럴 때는 70%에서 80%에 다 나왔드렸습니다. 이게 그때 사신 분들이 네. 이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죠. 그때 사신 분들은 뭐 네. 빌라가 되든 아파트가 되든. 근데 그렇게 가격이 이제 쌌을 때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 이게 그 네. 전망 이론이라는 그 이걸 연구해가지고 네. 노벨 그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이 있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가격이 더 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쵸, 그쵸.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그쵸, 그쵸.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네. 뭐 투자를 보류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은 접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망 이론인데 네네. 가격이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뭐 더 떨어져야 되는 떨어질 것 같은데도 사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네. 이용해서 네.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재 가치 밑으로 떨어질 때는 네. 거래도 잘 안 되고 네. 야, 뭐 계약을 자꾸 하라고 해도 네. 안 됐겠네요. 잘. 아, 그때는 네. 이제 그 단골 고객들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만 와서 네. 이제 그 부동산 매수 권유를 하면 사죠. 일반 뭐 고객들은 네네. 그냥 와서 설명만 듣고 네. 2시간, 3시간 설명해줘도 네. 아, 두 번 맛이 안 나타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네. 내재 가치보다 네. 이제 월등히 가격이 높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그럴 때는 이제 네. 특히 영끌들은 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네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급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지금 공급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네. 계속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네네. 앞으로 서울에서는 집을 못 사겠다 그런 네. 다급한 그쵸. 그런 심정 때문에 네. 이제 돈을 여기저기 모아서 사게 되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네. 신경 안 쓰겠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 이제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예. 뭐 더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폭락의 전조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작가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집값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든가 아니면은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제 수요 공급을 얘기를 들어요. 공급량이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공급량이 한동안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작가님 생각에 이 공급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이제 공급을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공급이라는 것은 네.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뭐 일반인들은 공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미치는 요인은 사실 미미합니다. 새로 신축은 네네네. 진짜 공급은 네. 기존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거죠. 그러려면 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양도세를 누리고 내리고 네. 취득세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나오게 해서 네네네. 물건이 나오게 해서 물건을 늘려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네네. 가격이 안정이 되죠. 근데 거꾸로 이게 정반대로 정책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집값이 이거 폭등한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급하면은 새로 네. 짓는 거 생각하기 짓는 쉬운데 짓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정부 정책도로 공급을 해버리면은 네. 나중에 도미노 현상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 외곽부터 이게 네.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울 강남까지 이게 다 무너집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뿐이지 네네.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집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집값이 올라가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걸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집을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이제 5억에 샀어요. 네네. 근데 10억에 팔았어요. 네. 근데 양도세 소득세를 한 4억 정도 내라고. 네네네. 나는 1억만 갖고 네. 정부에서 4억, 4억 가져간다. 네네. 그거 파시겠어요? 안 팔죠. 왜 안 팔아요? 세금 많이 내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네. 진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죠. 요거도 먹을 수 있죠. 네. 너 바보 아니니. 네.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 5억 남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만 내라든가 그러면은 안 팔 사람들도 집을 다 팔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어서 정부도 좋고 그쵸, 그쵸. 집도 회전 잘 돼서 좋고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만큼은 시장 친화적으로 가되 네네.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돼 갖고 집값 폭등 요인이 있으면은 네네. 앞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규제를 강화를 해야죠. 근데 정반대로 지금 정책을 아... 써버린 거죠. 예. 아, 공급에 대한 예. 명쾌한 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무시한 예. 정책이 돼버리면 네네. 사람은 계속 반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네네네네. 하고. 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부동산 투자랑 아주 밀접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작가님에게 투자의 목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투자의 목표는 네. 적은 금액 투자해가지고 네. 많이 늘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네. 한 1,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뭐 한 1억, 2억씩 벌고 이런 분들은 사실 네.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요? 그거 얘기하면은. 네. 아, 저 사람 뭐 사기꾼 같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아, 2015, 16년 뭐 이럴 때는 네. 사실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네. 전세 가격이 거의 네. 비슷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세가 매매가랑. 예,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재 가치는 2억 5천인데 네, 네. 그 전세가 2억 2천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매매는 또 2억 1천이에요. 네. 그럼 1,000만 원을 내가 받고 집을 사는 꼴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양심상 네. 전세값하고 새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요. 네. 매매가하고는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 없이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네. 이전비만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네. 2014, 15, 16 이때는 많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네. 전세값하고 매매값하고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재 가치에 한 80% 선에 거래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일치한다면은 예. 이제 말 그대로 내 돈이 이제 없어도 되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하나도 투자가 안 이게 무피 투자라고. 네, 무피 투자라고 하죠. 예, 요즘 무피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망원동에서 그 중개사무소 하시면서 예. 무피 투자가 실제로 있었나요? 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망원동도 꽤 많았습니다. 오. 예. 근데 이 무피 투자라는 게 예. 이게 물론 이제 정말 이 매매가가 정말 싸가지고 정말 이게 무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제가 아는 사례로는 이제 그 분양업자, 건설업자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뭐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네. 사실상의 뭐 무피 투자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네. 진짜 수익 면에서는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네. 뭐 대학교 대학원 이제 강의를 한번 나갔는데 네. 제일 강조한 게 그 네. 갭 투자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적게 내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네. 유리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다. 왜 그러냐면 네, 네.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네. 내재 가치를 반드시 보고 갭이 크더라도 네, 네. 거래 가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거래 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내재 가치에 비해서 매매가가 몇 프로 정도 형성돼 있느냐. 근데 그 거래 가율이 네. 낮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세가나 매매가나 갖춰도. 근데 거래 가율이 이 책에도 보면은 뭐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막
1년에 뭐 5천억씩, 아니, 5천억 정도, 네네. 현재 네. 금년에도 지급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는 내재 가치가 2억 5천이에요. 네네네. 근데 매매가는 네. 3억 9천이더라고. 네네네. 그 1억 4천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 3억 9천인데, 네. 전세가도 3억 9천이에요. 루피 투자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산 사람은 네. 루피 투자니까 돈이 안 들어서 그쵸. 좋아요. 네. 근데 세입자는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걸 들어올 사람을 찾을 때 보면은 네. 들어온 사람은 한 2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집이 벌써 3억 9천이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금이라도 회수되는데 네, 네, 네. 나머지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내재 가치 이하, 경매 들어가면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을 거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갭 투자를 하실 때는 네네. 내재 가치를 모르고 하면은 갭 투자 나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네. 갭 투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전부 다 업자예요, 업자. 분양업자들. 이거에 빠져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 가치와 매매가가 너무 차이가 크면은 예. 무피 투자도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무피 투자가 아니고요. 아닌 거죠. 눈속임이죠. 그렇죠. 그거는 네. 완전히 그 사기 당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돈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는데 내가 돈을 받고 돈까지 받고 건물도 받고. 근데 그게 진짜 내재 가치로 했으면 네. 이분은 대박 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뭐 그 강서구에 뭐 네. 동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그 국토해양부 자료로 가서 봤어요. 네, 네. 봤더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얘 일치가 100만 원 단위까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그렇게 매매가와 전세가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게 이게 전세가를 뭐 부풀려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것이 네. 지금 이게 버블, 지금 버블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버블은 아니고 네네. 이 부동산이 일단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네네. 차익이 쉬운 것부터 버블이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네네. 첫 번째가 분양권 네네. 문서로 하잖아요. 네네. 이게 채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세 번째는 그 평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네네네. 이게 다 오르고 나면은 네.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네.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빌라나 이런 게 또 올라요. 그 다음에 신축 빌라가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빌라 기존 빌라들 네네네. 이렇게 오르는 순서가 있는데 네. 이 순서에 의해서 이게 그 계속 버블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버블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고점에 왔다고 봐요. 거의 고점에 왔는데 네. 버블 시기에 그 가격 그 상승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네.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 보면은 네. 버블 시기에는 집값 비교를 네. 이 집이 싸냐 비싸냐로 네. 얘기를 안 해요. 뭘로 얘기하냐? 네. 옆집이 얼마에 팔렸나. 아, 네. 그러니까 그 강서구 네. 뭐 그 빌라도 네. 아 옆집이 4억에 매매됐는데 네. 이건 한 도평 정도 더 크니까 네. 큰데 4억이다. 그러니까 싸니까 사라. 그러니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네. 고려하지 않고 옆집만 거래된 네. 가격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제 버블 시기에 전형적인 네. 가격 상승 형태예요. 이게 진짜 가격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격들은 상대적인 가격인 거고 예.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재 가치는 진짜 절대, 절대 가격. 왜냐하면 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땅값하고 네. 땅 가치, 네. 땅 가치하고 네. 건물은 지면은 지으면 거의 비슷해요. 네. 건축 단가가. 그렇죠, 그렇죠. 예. 한 1년 전에는 평당 한 550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600. 네. 지금은 질라 그러면은 650, 700도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근데 철근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레미콘 값이 떨어지면은 또 건축 단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 목표를 이제 아까 예. 투자 목표를 아까 이제 싸게 사는 거 그래서 수익을 예. 크게 내는 걸 하셨잖아요. 예. 이것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수익 목표를 이제 제대로 달성하려면은 네네. 진짜 이 책을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저같이 제가 모든 책이나 이런 걸 다 봐도 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내재 가치를 부동산 내재 가치를 산정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 한 군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연구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네. 그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과정에는 네. 건축 원가하고 이 격차가 너무 크면 집값하고 격차가 크면은 네. 집값이 반드시 버블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네. 이제 그 지금 나중에 얘기하지만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공급의 탄력성. 땅이 있으면은 네. 집을 짓는 거는 3개월에서 1년이면 다 지어요. 그쵸, 그쵸. 짓는 거는. 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땅이 지금은 수요가 있는데 바로바로 공급을 못하니까 네. 그걸 못 참아서 지금 이게 막 수도권 외곽 지역에 네.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 건 네.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권 외곽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평에 50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네네. 이거 분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5천, 네. 뭐 3억 정도 분양해도 되는데 네네. 분양한 집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 네. 시세는 7억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업자가 나타나서 네. 500만 원짜리 500만 원씩 땅을 주고 사가지고 네. 최신 자재를 해가지고 네. 건축을 해서 네. 팔면은 4억에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5년 6년 된 집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이 신축이 4억이면 이 집은 한 3억 5천 3억 계속 그냥 그쵸. 브레이크가 없는 미끄럼틀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재 가치로 알면은 아 이게 지금 버블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내재 가치에서 120% 이상 벗어나면은 네. 일단 저는 버블로 간주하고 네. 외국의 일부 학자들도 네. 네. 일단은 그 본 가치에 네. 20%를 오버하면은 네. 버블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20% 이상은 조금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억이 내재 가치다 보면 20%면 2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2억이면 2억이 그 차익이라는 얘기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아이스크림 하나 파는데 뭐 20% 30% 남기는 것하고 그렇죠. 집 하나 팔아가지고 다르죠. 20% 남기는 것하고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혹시 버블이 언제 꺼질지도 혹시 연구가 되셨나요? 그것을 예측하는 네. 것은요. 네.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고 예측하신 분들은 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그쵸. 20년 동안 전문가들 네. 예측한 거를 신문 스크랩을 해서 다 네. 봐요. 네. 보면은 네. 한두 사람은 운 좋게 맞춰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네. 헛발질하고 네.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몇 분들을 아주 이제 그 어떻게 잘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 몇 분들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은 사실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예측은 거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네네. 예측은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집값을 조정하려고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네. 예, 사람들 심리가 네. 정반대로 가버리면 네. 예, 효과를 못 보죠.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정부는 네. 배와 사공이라고 봐요. 배와 사공. 네, 네. 노를 조금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데 네. 민심은 강이에요, 강. 아, 네. 심리는 네. 바람이 심리. 아, 그러네. 네. 예, 아무리 정부와 사공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버리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네. 예, 정확한 비유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을 못 읽으면 네.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쓰려면 네. 부동산 전문 심리학자들을 한 몇 명 데려다가 네. 공청회를 열어서 네. 인간의 심리부터 네.
조사하고 공부하고 정책을 펴는 게 지금의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예. 아, 심리를 잘 알아야지 부동산을 잡을 수 있군요. 심리는 네. 곧 심리를 안다는 것은 네. 가장 집이 쌀 때를 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평가되는 시점, 바닥이 언제냐 이걸 아는 거죠. 아,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영끌족 많이 나왔잖아요. 예. 실제 이제 최근 2, 3년 동안 그 영끌족들의 부동산 거래도 많이 하셨죠. 영끌족들은 저는 영끌족들이 오면은 네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가끔 네. 옆에 있다가 네. 입 아프게 뭐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냐고 가봐 그냥 설명해 주면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네. 집을 사지 말라고 저는 최근 19년부터는 네. 집을 내 지가 나면 사지 말아라. 아파트는 사지 말아라. 네네네. 차라리 네.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네네.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네네. 언젠가는 저평가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네네.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올 것이다. 그때 네네. 그때 잡아라.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좀 네네. 고집이 있긴 하시더라고. 네, 그렇죠. 부모가 와서 집을 사달라고 왔어. 우리 아들이 하도 네. 요 저기 아파트를 원하니까 네, 이번에 네. 취직도 됐고 월급도 나오고 네. 대출 이자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 사장님 하나만 좀 소개해 줘.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러려면 현재 아주 집값이 저평가돼 있는 네. 빌라를 사라. 이거 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원금 보존한다 그러면 네. 원금의 배는 남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이 안 차죠. 그쵸, 그쵸. 젊은 분들은 네. 근사한 아파트를 그쵸, 말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서울 근교에 어디 네. 뭐 파주나 뭐 저기 남양주나 이런 데 아파트를 보러 가다가 네. 아, 안 되니까 뭐 저기 지방에 가서 또 막 네. 보고 계약을 하고 와버려요. 아버지 뭐 어차피 상속할 거 네. 저한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땅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예,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 반토막이 나거나 네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3분의 1 토막 난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3분의 1 토막이요? 예. 그렇게까지 나요? 버블 세븐 옛날에 2006년 네. 7년도 그때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네네네. 강남 쪽에 네, 평촌 못 있고 그 용인도 예, 들어갔어요. 예, 예, 예. 근데 용인이 나중에 3분의 1 토막 난 집들이 꽤 있어요. 오. 그것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네. 급강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또 그 가격이 용인 지역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가격을 회복을 했어요. 2006년 버블 때 가격. 네네. 그것도 사실 조금 지금으로 보면은 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럼 작가님은 그 공인중개사시잖아요. 예. 그럼 계약을 성사시켜 돈을 버시는데 예. 연끌족들이 오면은 계약을 오히려 만류하세요? 아 저는 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항상 그래요. 네. 내가 우리 가족들 사주는 것보다 네. 120%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와. 이게 수수료를 네. 챙기기 위해서 네. 계약을 하면은 네. 손님이 다 떨어져요. 네. 한 사람이라도 네네.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부동산 이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한 70%, 80% 손님이 네. 소개받고 와요. 소개받고 그분들한테 가면은 네.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있는 대로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한번 판단을 해봐라. 네네네. 저희들은 뭐 그 자리에서 막 이거 싸니까 사라. 네. 제가 그런 거 못해요. 본인들이 판단하게끔 하고 네. 정보만 주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끝까지 이제 뭐 같이 설명하시면서 네. 만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연끌적들 오면은. 네. 그러면 한 10명 중에 몇 명이 그래도 계약을 하세요? 이제 이게 부동산이 좀 저평가돼서 어느 정도 네. 상승 여지가 있을 때는 네. 그때는 뭐 한 절반 정도는 계약을 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지금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제가 아파트를 사주 계약을 해본 게 조금 깜깜해요. 뭐 한 달에 한두 건씩은 하지만은 네.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뭐 한 1년 전 그 전 같이 네. 많이 하고 그러진 않죠. 어. 네. 그게 이제 작가님 만류를 해서 이제 계약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만류를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네. 저가 밀면은 되죠. 아 이거 있으니까 삽시다 그러면 네. 아 그분들 사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버블이 낀 상태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네. 어떤 생각이 주로 드세요, 좀? 좀 안타깝죠, 그거는. 아니 내 자식 같은 네. 분들이고 네. 또 내 동생 같은 네. 분들이고 근데 네. 그 일단 연극을 사면서 제일 이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네. 그 대출을 이제 최대한 받잖아요. 네, 그렇죠. 대출이 사실은 네.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을 때는 네. 그냥 글 때는 연끌 해야 돼요. 네. 글 때는 뭐 엄마 돈, 뭐 할아버지 돈, 친구 돈 다 빌려도 상관없어요. 네, 네, 네. 지금은 네. 은행 돈도 빌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원금 보존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연끌도 거꾸로 해야겠네요. 네. 남들 안 할 때 하고 남들 할 때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오직했으면은 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책을 대충 쓴 게 우리 집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 그걸 처음에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아, 그 당시 책을 읽고 이 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면은 네. 전부 부동산 갑부됐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몇 년 됐으신가요, 그 책? 2015년도. 15년도? 와. 2015년도에. 그때는 진짜 다 저평가됐을 거예요. 그때는 네. 뭐, 신축을 사도 그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야. 뭐, 예. 미치지는 않았으니까. 신축을 샀어도. 원래 저는 뭐, 이제 신축 같은 거는 네. 약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추천을 네.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신축도 이제 어떤, 진짜 바른 업자가 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땅을 싸게 샀는데. 네. 그 지을 동안에 땅값이 올랐는데 이 업자가 오르지 않은 땅값을 계산해서 아. 자기들은 적정 마진만 받고 파는 신축이 있어요. 오, 네. 예. 네. 또 그 한 100평, 뭐 50평 뭐 이런 단위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건축 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 네, 네. 이런 거는 진짜 아주 싸게 나온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또 이제 해줄 수 있지만. 네, 네. 그 외에 이제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전문적으로 팔기 위해서 네. 하는 거는 사실 건축 단가 안에 마진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마진을 남겨버리죠.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누구 돈이에요? 다. 네. 내 돈이 들어가는데 네. 먹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나중에 그게 그 올라가기 힘들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못 갔을 수도 있나요? 아니 그냥 네. 원금 손실 보고 네. 처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경매 당하신 분들도 많고. 아... 예. 제일 무서운 게 네. 경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 여기까지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그 내재 가치가 뭐냐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내재 가치가 뭔가요? 작가님이 말씀은 내재 가치라는 게 내재 가치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버블이 끼지 않는 건데 내재 가치는 네. 그 물건의 네. 본질적인 가치죠. 벌써 몇백 년 전에 얘기지만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도 네네. 자연 가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가격은 자연 가격을 기준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네네. 결국은 자연 가격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게 진리인 것은 네. 지금도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네. 개를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네네네. 강아지는 한 10m 앞서가다가도 네네. 또 10m 뒤로 가고.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죠. 난 옆에 네네네. 있죠. 네네네. 예, 똑같습니다. 그 이 가격도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결국은 항상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가 어떠느냐 시중에 자금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네. 이제 금리는 네. 뭐 금리가 비쌀 때라도 네. 이 내재 저평가돼 있을 때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고평가된 걸 사가지고 네. 이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네. 그거는 버티기가 어렵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땅값과 건물값.
땅값과 건물값. 네, 그거죠. 네, 땅 가치. 땅 가치와 땅 가격은 또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술은? 그건 뭐 배로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땅 가격은 거래된 네. 가격이고, 한 네네. 평당 얼마에 거래된 네네. 가격이고, 아, 네네. 가치는 네네. 이렇습니다. 이게 네네. 땅이 10평이 네네. 있으면, 네네. 어떤 땅은 건물을 30평을 질 수 있고 네네. 어떤 땅은 13평밖에 못 지어요. 네네네. 최근에 내 주변에 우리 망원동 주변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4,500만 원 주고도 네. 가거든요, 가격이. 네네네. 근데 2,300에 내놨어요. 근데 매매가 안 돼요. 네. 왜요? 용적률이 안 나와요. 아... 이게 10평당 네네. 한 13평도 나올까 말까 해요. 아... 땅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 건물을 못 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이 어떤 건 5평인데 네. 땅값이 예를 들어서 네. 5평이면 평당 한 5천 잡고 2억 5천인데 네. 어떤 건 10평인데 네. 2억 5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5평짜리가 네. 10평짜리보다 비싼 경우. 그렇죠. 네. 네. 이게 땅 이제 가치죠. 이게 대지 평수, 요즘, 재건축이나 이런 네네. 걸, 아니면 빌라나 이런 걸 사시면서 네네. 묻는 분들이, 네.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그래요. 그쵸. 그러면 참 저는 답답하죠, 이게.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대지 지분만 보고 집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집을 이제, 산 사람들이 2007년, 8년, 9년도에 네. 엄청난 피해자가 많이 양산이 됐죠. 예. 땅 가치만 보고 샀는데, 네네. 나중에 집값이 한 2억 5천 주고 샀는데, 네. 1억 5천에도 매매가 안 돼요.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네. 아니, 요 땅 가치가 없는데요. 이 땅은, 지금 선생님은 네. 10평으로 주고 샀는데,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건 요거는 한 6평 가치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니, 등기상에 10평인데요. 네네. 등기상 대지 지분은 네.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부 건물의 종류나 형태별로 네.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재건축은 네. 따로 이제 우리가 대지 가치를 분석을 하는데, 네네. 재건축 할 거는 네. 일반적인 대체적인 가치는 빌라는 총 사용하는 면적이 있어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확장 면적이에요. 확장 면적. 이게 나는 우리나라 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네. 확장 면적은 설계도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면은 네. 공부상에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허가 받고 그냥 거짓말 하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왜냐하면. 확장 면적이 한 평인데 다섯 평이라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건. 한 평도 없는데 확장이 네. 좀 됐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확장 면적을 저는 공부상에 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표시가 안 돼요. 네네. 그럼 지금은 부동산을 싸게 빌라 같은 거는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확장 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이냐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왜 확장 면적이 왜 핵심이에요? 요즘은 네. 그 발코니 있잖아요. 네네네. 발코니가 2006년도 6월까지는 불법이었어요, 확장이. 네네네. 근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돼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설계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방에 네. 발코니 반, 네. 방 반. 네네네.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은 방이 반쪽. 네네네. 그러면은 집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다 확장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확장된 면적 때문에 네. 실제로는 용적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50%인데 전부 아무리 좋은 땅도 300% 용적률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199.9%로 나와요. 아... 네. 그래서 빌라는 실제로 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냐. 확장 면적, 네. 공용 면적, 네.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네. 네. 다 합친 면적을 나누는 게 대지 가치. 아. 우리나라 용적률이 200%가 기준이니까. 네네네.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서울은 대부분인데 네네. 거의 200%라고 보면 맞습니다. 표준이. 네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간단해요. 대지 가치가. 네. 아파트는 그 평형 내는 게 이제 거의 법제화돼 있어가지고 이 그
서비스 면적은 빠지지만 네. 공용 면적, 전용 면적 플러스 하면은 네. 평형이 나와요. 평형 나누기 2로 해서 네. 그 땅 가치를 계산하죠. 아. 32평형 그러면 네. 대지 가치는 16평. 빌라는 다 면적이 사용하는 면적이 20평이다. 네네. 그러면 대지 가치는 10평. 이게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빌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지 가치를 계산할 때는 예. 내가 사용하는 모든 면적을 다 더해서 그걸 예. 나눠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용 예. 면적, 네. 또 사용하는 면적, 네, 전용 면적, 확장 면적. 뭐 서비스 면적 다 포함해서. 근데 확장 면적, 서비스 면적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나요? 공부상 안 되어 있잖아요. 서비스 면적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 이제 어떻게 아파트도 서비스 네. 면적 이게 서비스 면적이라 그래가지고 공부상 네. 표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 지금은 아마 이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면적은 젊은 영끌들이 네. 제일 넘어가기 쉬운 수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등기상에는 네. 뭐 10평인데 네. 거기 가면은 18평, 그쵸. 20평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은 5평, 6평 이상 확장되기가 사실 어렵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가서 자를 다 가지고 재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있는 거죠, 그냥 그 발을. 계산할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사실. 네. 저도 가면은 이제 이 줄자를 가지고 갑니다만은. 네네. 아니면은 건물 전체 면적을 재봐요. 네네. 근데 거의 대지의 60%가 전체 면적이. 그렇죠, 그렇죠. 한 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재보는데 네. 일반인들은 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 네. 내재 가치 계산 못해요. 정확한 확장 면적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네네. 평면도를 떼달라고 떼줍니다. 아, 평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 집을 사기당하지 않고 살려면 네네. 평면도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해갖고 실제 면적을 좀 봐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네.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럼 평면은 그 아무나 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주인만. 주인만? 예. 그걸 이제 그럼 계약을 이제 거의 할 때 돼서 이제 떼달라고 해야겠네요. 계약하기 전에. 그렇죠. 계약하기 브리핑 전에 받을 때 네. 보고 내가 계산을 해야죠. 예.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네네. 이게 이제 네. 그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네. 적정한 가격. 뭐 작가님은 이제 뭐 소개하거나 거래하시는 가실 때는 이거 다 떼달라고 해서 계산해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전에 미리 가서 다 재보니까 아, 그리고 직접? 공부상으로만 네. 가지고도 네. 저는 그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공부상에 보면은 네네네. 책에 보면 나와요. 이 계산하는 법이 네네. 그 실제 건축 면적과 네. 공부상의 면적이 따로 또 그건 또 표시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합니다. 아, 네. 그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공급의 탄력성 잠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걸 무시하고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의 탄력성은 네. 이제 저 미국에서는 주로 이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거의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탄력성을 쓰는데 엉뚱한 게 이제 해석이 되고. 네, 네, 네. 제가 보는 탄력성은 뭐냐면 네, 네. 수요가 있으면 네네. 바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그 기간이 빠를수록 탄력성이 좋다 그래요. 탄력성이 좋다는 네. 얘기는 네. 집값이 고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고평가. 반대로 탄력성이 안 좋다. 네. 집값이 네. 빨리빨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급격하게 올라가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네네. 공급의 탄력성이 좋은 지역에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버블 시기에 네. 사면은 네.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죠. 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저 책에도 그 소개가 됐는데, 탄력성에 네. 대한 그게 79페이지에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50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네. 수요가 많으니까 네. 2,500만 원 땅값을 계산해서 분양을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네. 한 4~5년 지나서 네. 이제 이 수요가 좀 잠잠해지잖아요. 심리가 네. 잠잠해지면은 원위치돼요. 네.
그러면은 이 땅값은 다시 500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파트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미끄럼틀이 네. 사정없이 미끄러지면은 네. 적 내재 가치 네. 쓰지도 않고 그 이하로도 떨어져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의 네. 서울 주변 근교 지역이 네. 아마 2016년 7년 이때는 2012년부터 2016년 17년 사이에는 네. 이런 가격이 형성됐을 걸로 봐요. 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그 네. 미끄러질 때 네. 그게 이제 보통 20% 정도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재 가치에서 네. 20% 정도 빠진다는 그것도 답이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이 보신 건 몇 퍼센트까지 빠졌던가요?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빠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30% 이상. 예. 그럴 때는 아예 그 수요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때는 팔려는 사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팔려는 급한 사람은 팔죠. 대출이 많거나 네네네. 갑자기 뭐 압류당할 처지 있거나 네네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 안 사죠. 예. 매수세가 실종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전세값이 네. 매매값보다 비싸고 막 그러죠. 아. 근데 왜 안 사냐 그러면 네. 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 비유해 주시면서 그 심리를 바람에 비유하셨죠? 아까 전에. 예. 그 부동산 투자 때 심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심리는 네. 한마디로 네. 절대적이라고. 절대적이에요? 예, 부동산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네네네. 일본도 그랬고, 네. 미국도 그랬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뭐 프랑스나 영국, 네.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이 집값을 비교할 때는 네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네. 경기도 인구 예를 들어서 1,000만, 그러면 네네. 서울 수도권이 2,000만은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소득이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네. 되는 나라에 네, 네.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한 5천만에서 1억 정도 되는 나라 네, 네. 그런 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30% 40% 집중돼 있는 나라 네, 네. 이런 나라하고 이제 이 집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하면은 양상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심리에 대해서 좀 연구가 덜 된 것 같은데 네, 네, 네. 미국에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요즘은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다 네, 가져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행동 경제학 말고 이게 이제 뭐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한 유진 퍼머 교수 같은 네, 분들은 네, 네. 그 이론이 요즘은 안 맞는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 대상자가 됐는데 네. 그 미국의 서브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네네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공적을 인정받아서 네네. 다시 그 받기는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네. 사람의 심리를 네. 모르고는 네. 정책을 쓸 수가 없죠. 지금도 지금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네. 제가 2017년도에는 심리가 70%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지금은 네. 심리가 90% 이상일 겁니다. 근데 99%라 그러면 네. 사람들이 조금 안 믿겠죠. 그러니까 90%라 그러죠. 근데 항상 그 동향을 봐야죠. 사람들의 심리. 네. 심리가 언제 꺾일 것이냐.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 정부 정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를 저렇게 인하해도 집이 매매 안 된 이유는 네네. 취득세 중과 때문에. 아, 그쵸. 예.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은 집을 하나 팔면은 다시 사야 돼요. 그쵸, 다시 사야죠. 예.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쵸.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취득세 잘못하면 12%면은 13.1%잖아요. 네네네. 10억이면은 1억 3,100이잖아요. 예, 그렇죠. 사겠어요? 못 사죠. 1억 3천이 오르려면 그게 몇 년 걸릴지도 그쵸. 모르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양도세만 풀어놨다는 말씀이시죠? 양도세만 풀어가지고는 집을 사고 팔고가 쉽지가 않죠. 가격이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물건이 많이 나오면. 네네. 다급하면 또 팔 수도 있겠죠. 이제 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니까 네.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물건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변화가 느껴지나요? 그렇게 네. 제가 보기에는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기존에 이미 네. 이 대선 전부터 네네. 양도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쵸, 내놓으신 그쵸. 분들 네. 또 집이 또 한 채밖에 없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네. 그 양도세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네. 물건이 나온 거는 저희 거의 못 봤어요. 아, 네. 그 이제 심리에 대해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심리가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맞다. 근데 네. 이거 어차피 바람 불 때 그러니까 물 들어와서 놓쳐야지. 맞습니다. 이 심리를 타고 올라가서 나도 이때 투자해야지. 네. 뭐 내재가치 계산하면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투자하냐. 오히려 심리를 타야지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네. 군중 심리. 네. 군중 심리에 휘말리는 순간 네. 인생은 투자해서 끝장납니다. 네. 재수가 좋으면은 네, 네. 이제 처음에는 조금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나중은 그렇게 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 지금 심리가 네. 이제 미국 데이비드 맥클린 교수라는 분이 네네네. 인간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네. 중고 집단 내하고 항상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네네. 또 어떤 그 서로 애로사항 있으면은. 상의도 받고 네네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영향을 95%의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정확한 네. 정보나 이런 걸 수집해가지고 네. 이 집이 진짜 비싼지 싼지 이런 걸 알기보다는 네네. 야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맞은 질문이 됩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하려면은. 네. 지금 어떤 집을 사야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답이지.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려면 네네. 이거 그 전제 조건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집은 올라갈 것이고 네, 어떤 그쵸. 집은 떨어질 것이고. 네. 그러면 그분이 설명해 주면 또 사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네. 아파트가 99%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파트를 그쵸. 살까요, 말까요? 그렇죠. 어떤 아파트에도 살까요 이런 문제죠. 네, 예, 근데 예.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평가돼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분위기상 네. 망설여지죠. 지금 전망 이론을 앞에 두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는 네.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럼 그 저평가된 집이라는 거는 예.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네. 있어도 이제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있고 네. 아주 이제 급하게 뭐 네. 한 1억 정도 싸게 네. 나오고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사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네. 내려가는 폭이 이제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권유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그 네. 저평가된 집이란 거는 주로 빌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빌라 중에서도 좀 그 들어가 살기 괜찮은 빌라들도 있고 네네네. 지은 지 아주 신축도 아니고 아주 재건축할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거 10년, 15년, 뭐 한 5년 이상 지나고 네네네. 이런 것은 네. 뭐 거의 거래가율이 70%, 80%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5천, 1억 정도 주고 굳이 투자한다 그러면 네네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이런 걸 사는 게 좋죠. 이제 거래가율은 이제 내재 가치를 해서 계산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물건들의, 그러니까 이제 한 작가님이 저평가됐다는 그 물건들의 전세가율은 어떻게 보통 되나요? 전세가율은 신축 같은 거는 네. 절대 내재 가치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축도 네.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은 네. 한 70%에서 80% 선. 이게 안전하지. 네네.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신축 빌라 같은 건 내재 가치의 180%까지 또 있고 200%짜리도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 나중에 네. 보험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보증보험 안 드신 분들은 반환 네. 보증 전세 반환 보증보험 안 드신 분들은 네. 그 참 그거 고민이에요.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이제 그런 물건들도 일단 보증보험 가입은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거든요. 네. 사실 보증보험 정도나 은행 네. 정도 되면은 네. 내재 가치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딱딱 잘라줘야 됩니다. 대출 안 해주면 안 사거든요. 그렇죠. 못 사죠. 못 사죠. 그렇죠. 네. 근데 대출을 해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가 쌀 때 네. 지금과 같이 이제 뭐 이자가 3.5%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 부동산은 땅값하고 이제 집값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땅값은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말도 있고 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몇 차례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때도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런 땅값과 집값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이제 네. 그 땅값은. 네. 그 지역의 네.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정비례합니다. 아, 네. 지역의 경제 성장률. 서울은 네. 구가 24개인가 25개 되잖아요. 네네네. 다 달라요. 강남은 우리 그 마포나 아니면은 강북 지역의 경제 성 1인당 경제력이 몇 배씩 돼요. 땅값이 똑같겠어요. 돈 잘 버니까 원룸값도 비싸겠죠. 그렇죠. 땅값도 비싸죠. 아. 다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땅값은 사실은 네. 지금 한 10년 사이에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집값은 오른다는 이미 국민들 세뇌 교육이 돼 있잖아요. 네. 제일 영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요? 20에서 39세 정도가 거의 영끌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분들은 네. 부동산 경력이 거의 전무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했으면 이분들이 네. 경험을 쌓았을 텐데 그렇죠. 2012년도부터 계속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부동산 오른다는 방정식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상승장만 경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 지금 보면 젊으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최고의 전문가라고 나와갖고 하는데 네. 아니 누가 사도 그때는 빌라를 샀든 뭘 샀든 다 올랐죠. 그렇죠. 예. 뭐 내재 가치 200%로 주고 샀어도 그쵸,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조정장을 거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은 네. 누가 벌고 벗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땅값은 네. 경제 성장률만큼 더 이상 오르질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어쩔 때는 뭐 1,500에서 2,500으로 2, 3년 사이에 오르니까 막 네. 폭등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렇게 오를 때는 과거 10년 동안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오르니까 오른 걸로 보여요.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마포구 망원동 같은 데는 네. 땅값을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마포구 망원동 땅 한 평이 5천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소문이 네. 빌라 지키에서 단독주택을 산 사람들이 5천만 원에 샀거든요. 또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네. 한 평에 6천, 7천, 8천씩 주고 사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네.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네.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네. 아직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게 많고요. 망원동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지 가치로 봤을 때 네. 제가 적정 가치로 보면 3,200에서 3,500 봐요.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은평구는 마포구 이런 데보다 한 몇 퍼센트 낮게 거래가 되고 네. 그게 거의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예. 뭐 강서구 무슨동은 네네. 여기보다 거기보다 한 뭐 30% 싸든 40% 싸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암 개발되고 나서 예. 많이 올랐겠어요.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는 거니까 땅값이.
이제 상암동이 네. 들어오면서 네. 약간 그 입주민들이 조금 그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온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네. 약간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네, 네. 땅값도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 땅은 그런 통계가 네. 있어요. 네. 우연히 네.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미국에서 발표한 것하고 영국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해요. 영국에서 발표한 그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땅값이 이 15배 오를 때 네네. 집값은 5배 올랐다. 이게 땅값이 3배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거의 네.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네. 갈수록 감가 상각이 되잖아요. 그쵸. 50년 되면은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건물 가치를 채워주질 않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지어진 벽돌 슬라브 집은 한 30년 정도 살면은 건물 네. 가치를 인정 안 하거든요. 땅 가치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땅 가치만. 그래서 땅값은 네. 네. 땅 가치가 네. 원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물은 네.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라면 네. 네. 땅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네. 금덩어리라. 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 그 연한을 네. 언제가 0으로 보세요? 몇 년은? 근데 사실은요. 네. 지금 철근 콘크리트조를 레미콘 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네. 지은 집들은요. 네. 전문가들 얘기로는 100년이 가면은 세멘이 굳어서 네. 이게 살아되는데 100년이 가니까 네. 200년 지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50년 정도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지어진 집들은 100년 가도 끄떡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지어졌어요. 수리해도 표가 팍팍 나죠. 근데 지금 블록조 집, 세멘 블록조 네네. 집은 10년 지나면은 폐가 같이 보여요. 20년 지나면 들어가기 싫고 30년 네. 지나면 수리해도 표가 안 나요. 네. 근데 지금 지은 집은 아파트 지은 지 벌써 한 20년 된 그런 아파트들 가서 보면은 네. 이게 새 아파트인지 20년 된 아파트인지 구분이 사실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내재 가치를 어쨌거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건물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뭐 200년 콘크리트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200년을 뭐 200분의 1로 해가지고 1년마다 감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50년으로 계산해요. 50년으로? 저는 기준이 그래요. 이게 이런 세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네. 내용 요소가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20년, 30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네네네. 이 시대가 흐르면서 건축하는 이 공법이 네. 발달되면서 네. 이것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연출을 낮춰놓으면은 네. 너무 길게 해놓으면은 감가 상각률이 너무 또 적어지고 그쵸, 그쵸. 그래서 기업에서 네. 또 부담하는 그쵸. 이 수익이 네. 또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전 평가사들이 쓰는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서류상으로는 30년, 20년 이 정도로 네. 이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어쨌거나 30년이 지나면은 네. 이제 건물 가치는 0으로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님이 현장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네. 한 50년 정도 잡아도 50년 정도 네. 잡아놓은 게 무난한다. 네.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심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 이 바람 불었을 때 더 가지 않냐 했을 네. 때 이제 이게 바로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네. 걸 하셨잖아요. 네. 그럼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투자하면서 집을 사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군중 심리입니다. 네, 네. 이제 그 군중 심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책을 자세하게 읽어 보면은 네, 네.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본능 같은 그런 책 속에도 보면은 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욕심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억제하고 절제하고 네. 인내하느냐. 네. 인내의 대가는 저는 크다고 봐요. 절제의 대가도 크고 저지르는 대가는 네. 완전히 이거는 그 손실의 대가가 크죠. 인내하는 대가는 투자의 수익의 대가가 크고 정반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군중 심리는 휩쓸리지 않는 것이 좋다. 군중 심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이성이라는 거죠. 남의 얘기만 듣고 산다. 네네네. 우리나라의 감정도 이제 이거 감정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얘기인데 네. 감정도 제가 볼 때는 은행 감정이나 이런 데도 아까 보증보험 네. 그 저기 얘기하셨잖아요. 보증 네. 뭐 돌려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보증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가법이라든가 네. 곡성식 폭가법으로 해가지고 네. 제조 원가 수준에 맞춰서 네. 예를 들어서 보증을 써주면은 전세금 띌 사람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뻔히 버블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도 네. 거래 가격으로 그 감정 가격을 매기는 거는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고 손해를 줄이려면은 복성식 평가법을 지금 다시 불러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과거에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매매 사례 비교법. 네. 매매 사례 비교법이 뭐냐면은 네. 버블 시의 그 가격 형성 요인이 네. 그 매매 사례 비교거든요. 물건이 네. 5개가 있었어요. 네, 네. 5억에 있었는데 네. 이게 5개가 있으면은 네. 5억이 오래 유지가 가요. 네, 네. 근데 5개가 다 팔리면 어때요? 네.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상승장에서는 네. 하루 만에 6억으로 뛸 수도 있고 7억으로 뛸 수도 있고 예. 이게 뭐냐면 매매 사례 비교법이에요. 지금은 전문 영역을 좀 살려가지고 네네. 복성식 평가법으로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감정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 저는 100% 해줘도 상관없다고 봐요. 빌라 같은 거는 복성식 네. 평가법으로 해두면 전세자금 그 복성식 평가법의 80% 범위 내에서 네. 100% 전세자금 대출 해줘도 저는 안 떼인다고 보거든요. 이런 좀 제도가 네.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매매 사례 비교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모든 거래는 매매 사례 비교법, 감정 평가 실무 기준에서도 가서 보면은 네. 기준이 매매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네. 매매 사례 최근에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 이게 네. 감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해 네. 가서 어떤 게 얼마에 거래됐다 그러면 네. 감정가 얼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네, 네. 진짜 소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 소신을 지켜야 돼. 군중 심리는 네. 그 남의 말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군중 심리가 굉장히 그 이상해요. 거기 일단 그 군중 심리에 합류하면은 네.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래요. 왜? 남의 떨어지면은 부동산을 비싸게 사가지고 떨어지면 나만 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네네네. 1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타고 투자하는 건 위험한. 네.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이 책을 보고. 네. 내재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부동산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스킬을 넓혀가야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해갖고 손해볼 일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심리, 수요, 금리, 신용 확장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네. 복합적으로. 이 배가 노를 젓고 가는데 네네. 이번에는 배가 지나가고 네. 다음에는 강물이 흔들리고 네, 네. 다음에는 바람이 불고 네. 이런 법이 없잖아요. 네.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저는 2017년부터 네. 이미 버블이 많이 형성됐다. 그 자료를 보니까 네, 네, 형성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2017년부터 그럼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버블이라는 걸 감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공급이 없으니까. 예. 그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17년에 산 사람은 돈 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예. 작가님 입장이 이런 거죠. 이게 고꾸라지면은 17년 그 이하의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017년 그 훨씬 이전 가격까지도 갈 수도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많은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와닿게끔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온 사례이기도 하지만 마레프 사례를 이제 갖고 설명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마포에 이게 대장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일단 그 마레프의 32평형 기준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내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그 대단지 아파트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내재 가치의 한 네. 120% 정도까지는 네. 사실 지금 같은 시세로 봐서는 네. 조금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사실 높다고 봐야죠. 이제 가장 안전한 건 한 네. 100%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그 주변에 네. 대지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나 네. 이렇게 대지 시세가 한 4천 정도 된다. 네. 빌라 뭐 예를 들어서 한 15년, 20년 된 게 평당 한 가치가 네. 4천 정도 된다고 네. 했을 때 네. 건축비는 뭐 아파트 32평을 건축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건축되는 건 한 45평에서 50평, 60평까지도 건축비를 줘야 돼요. 네, 네, 네. 뭐 부대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네. 그러고 이제 이게 그 대지는 합치기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지 프리미엄이라 네. 그러는데 네, 네. 평수가 크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네. 대지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주거든요. 최대 60%까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는 뭐 한 10%, 20% 주고 네. 뭐 한 300세대 이상 되는 거는 네. 이제 한 60% 정도 준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네. 내재 가치로는 뭐 한 13억에서 14억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적정 가격은 네. 한 17억 16억, 7억 정도가 현재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네. 오바된 부분은 네. 어느 정도 거품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얼마죠? 지금은 거의 한 18억, 19억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적게는 뭐 1, 2억 정도, 많게는 뭐 4, 5억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이제 네.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부 정책과 심리에 네. 따라서 심리가 미끄러질 때 네네. 정부에서 또 그걸 받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못 펴버리면은 네. 그 이하로도 그러니까 대응에 달렸다. 그렇죠. 아.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일단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마르프의 이제 내재 가치는 13억에서 14억 정도 네. 조금 더 뭐 그 폭을 감안해서는 뭐 16억, 17억까지도 네.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내재 가치의 한 네. 120%까지는 네. 그 뭐 단지가 워낙 크니까 네네네. 그 법을 그런 건 논하기가 좀 어렵고 네. 외국에서도 이제 120% 이상은 네. 일단은 조금 법이지 않느냐 이제 위험신호로 학자들이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제 빌라는 아까 이제 네. 그 설명했듯이 네네. 빌라는 제일 중요한 게 두 네. 가지 내재 가치를 네. 이제 집이 오래돼서 네. 재건축을 네. 염두에 두고 있는 네, 거라고 네, 네. 그냥 실수요자가 살만한 네, 거 네, 네.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죠. 2002년부터 지은 집은 네. 이제 거래가율이 한 100%가 적정하다. 그러면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지은 빌라는 네. 반지하, 지상,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건 내재 가치는 비슷하게 나와요. 2002년 이후에 지금 근데 네. 거래가율이 약간 한 10% 정도 낮게 봐주죠. 2001년 이전 거요? 2001년 이전 거. 91년부터 이제 90년 이전에 지은 거는 다 재건축 네. 대상이에요. 아... 빌라로 재건축을 하든지 네, 네. 아니 뭐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편입이 되든지 이런 거는 그 주변 대지하고 네. 어울려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은 굉장히 네. 비싸게 거래가 되겠지만 네.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게 재건축을 한다 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60% 이상 붙죠. 네네네. 네. 근데 재건축을 안 하고 있으면은 60 이게 그래서 네. 보장을 받으러 다니면은 네. 60%가 비싸지고 네. 주민들이 가만히 먼산 보고 있으면 네, 네. 60%가 싸지고 아, 얼마나 웃기는 게 이 부동산 가격이냐고. 그 이거 2001년의 기준은 이제 주차장 유무인가요? 주차장이죠. 주차장. 사는 건 별 차이 없어요. 리모델링 네. 하거나 수리하면은 별 네.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빌라를 헐어서 빌라를 지을 수는 없지 않나요? 아 빌라로 많이 지어요.
빌라를 헐어서요? 네, 요즘은 앞으로는 그게 또 대세를. 근데 땅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지금. 빌라를 지으면 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가 네. 다 이기예요. 땅 주인도 이기고 네. 건축업자도 이기고. 아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저평가 시기로 돌입해 버리면은 서로 피곤하죠 이게. 그렇죠. 네. 상승기 때는 왜냐하면은 이걸 지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이다. 네네. 지으면 전세가 5억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건축비 하나도 안 들죠. 그래서 우선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업자는 또 건축에서 돈 벌어서 좋고. 그렇죠. 분양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 같으면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근데 이 빌라라는 게 그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재건축 하자는 뜻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빌라들은 대부분 이제 그 건축업자가 이제 대들어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개입해서 그 빌라에 살고 있는 빌라 진짜. 근데 이제 대개 건축업자가 주로 많이 하죠. 건축업자가 하는데 그 빌라 같은 거 이제 한 동짜리를 다시 한 동으로 짓고 이런 거는 지하실 살건 지상 살건 남쪽에 살건 북쪽에 살건 별로 큰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남쪽 남향을 두고 산다 그러면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은 남향 쪽을 택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실 사는 사람들은 맨 나중 순번을 주는 거예요. 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동의가 잘 됩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 재건축의 내재 가치 구하는 거. 재건축은 이제 대지 가치가 기준이 당연히 대지 가치가 기준입니다. 이제 이게 이 대지가 전체적인 대지가 몇 평이냐 아니면은 이 대지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집에 집을 몇 평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용적률하고 일조권이 지금은 일조권이 모든 대지 가치에 키를 쥐고 있어요. 일조권이 좋으면 용적률도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일조권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아주 설명이 쉽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게 일조권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렵던데 그래도 이해가. 그냥 딱 정신 집중하고 옷만 보고 있으면 이해 다 갑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너무 쉬워요 이거 일조권은. 그 일조권을 그냥 이걸 북향 남향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그냥 북향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해가 떠서 내가 건물을 지으면 뒷집에 해를 가리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가 도로가 있으면 내 집을 기준으로 북쪽에가 도로 있으면 집이 더 띄어져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이 최고예요. 옛날에는 이런 집 땅값이 쌀 때는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옛날에 땅값이 좋은 지역이 남양집. 그렇죠. 남양집이었죠 옛날에. 근데 그 바로 뒤에 또 요 북쪽에 집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집은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건 일조권이 뭐 150% 나온 것도 있어요. 이거 용적률이. 북향도로는 300%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볼 때는 이 땅의 지분하고 이제 그 일조권만 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치가 가장 좋다. 다른 뭐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이건 상관없는 거고. 이제 허물 거니까. 위치도 봐야 되지만 첫째가 위치지만 위치는 거래 가율에서 위치가 좋으면 약간 거래 가율이 한 10%, 15% 높다. 감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가율에서 모든 키가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재건축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보장 받으러 다니면 60% 오르고 보장 안 받으러 다니면 제자리고 재건축 가능성을 따져야죠. 가능성. 진짜 여기에 재건축이 되려면 노후도가 뭐 60%가 되느냐. 요즘 좀 완화해서 뭐 57% 이렇게까지도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돼도 저평가 시기에는 일반 빌라나 재건축 빌라나 가격 차이가 사실 안 나요. 지금같이 아파트 값이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아파트 값으로 대환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으면 얼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안 되면
그냥 망떨어져서 떨어지는 거죠. 이거. 그쵸, 그쵸. 네.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70, 80%예요, 사실은. 아. 보장 받아도 네. 지금은 그건 막 열정이 일어나서 네. 값이 올라가니까 네.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만은 네, 네, 네. 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네. 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그쵸. 주변 아파트 값도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지면은 주변 아파트 값보다 부담금 내고 나면 비싸니까 손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진이 안 되죠. 아.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네.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네. 사실 지금 살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은 나중에 네. 저평가되는 시기가 와요. 뭐 조합이 설립이 돼 있어도. 네네. 그럴 때 사야지. 2013년인가 4년일 때는 네. 그 전 정권에서는 네. 조합원들 뭐 매매가 허용이 안 됐거든요. 네네. 워낙 불경기니까 조합원들 분양 요 매매가 허용이 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뭐 자꾸 이제 정권에 따라서 네.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에 따라서 이게 자꾸 네. 바뀌다 보니까 네. 절대 부동산 법은 영원한 게 없어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거 안 되면 바꿔야죠. 되게 해야죠. 그 이제 재건축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주택조합은 네.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라고. 아,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 무료하면 네. 그거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네. 좀 머리 좀 써보라는 거죠. 머리 좀 네. 심장이 약하면 네. 심장훈련을 거기 가서 받으면 네.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한두 명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네. 가능하겠지만 네. 네. 그 땅 주인들이 네. 수십 명, 수백 명 네. 인간의 마음을 두 사람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데도 엄청 어려운데 열 사람 마음은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죠. 백 사람 마음은 더 어려워요. 근데 안 되면은 소송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네, 네. 남의 걸 뺏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네. 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쳐서 조합장들이 다 도망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돼도 네. 이미 또 집이 한 바퀴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집값이 팍 떨어져가지고 네. 이건 재건축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아. 이게 지역주택조합을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고요. 네,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미우면 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이거는 네. 저는 진짜 90% 됐다고 해도 네. 저는 가입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10%가 문제군요, 결국에. 5%, 2%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야.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은 네. 요즘은 그 법원에서도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누가 주장을 하냐에 따라서 편을 들어주거든요.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뭐 다 해가지고도 네.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네. 기다리거나 네. 아, 싼 주변에 싼 아파트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아니면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같이 살기 좋은 그런 빌라 같은 거 주차도 잘 되고 네, 네. 구조도 좋고 이런 거는 싸게 나온 거는 괜찮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그 이제 등기상의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잠깐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단독 재건축은 대지 많은 곳이 좋고 예. 이제 재건축은 그러니까 권리가격을 상정한 재건축은 소형 지분이 대체로 유리하다. 소형 지분이 유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이제 재건축 제가 네. 재개발을 해보면은 네. 조합은 권리가격을 산정을 해줘요. 네, 네, 네. 권리가격 옛날에는 그 단지별로 네, 네, 네. 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빌라 한 단지를 재건축하고 그러면 네. 평수가 똑같거나 그러면은 네. 감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재건축 조합이 형성이 되면은 네. 무조건 다 감정을 해야 돼요. 권리가격.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한 지역 안에 네. 한 사람은 땅이 5평 있고 네. 한 사람은 지분이 10평이고 네, 네. 한 사람은 30평 있어요. 네, 네. 30평은 단독이라고 봐야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4천이다 그러면 네, 네. 감정을 해보면은 2,500에 나올 수도 있고 2,000에 아,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인정을 안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대로. 이게 권리가격 감정은 네.
시세 감정 원칙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상대적인 상대적인 가격 형성에 상대의 가격. 그러면 네. 조합원 자 분양권은 싼 이유가 네네. 이 권리 가격이 이제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땅을 네. 감정 2,500씩 나왔어. 네네. 그러면은 5평은 1억 2,500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땅 가치는 시세는 4천인데 네. 재건축을 했으니까 60%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천, 7천 나가야 맞는 땅이에요.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을 네. 나는 1억 2,500에 권리 가격을 가지고 있고 10평 있는 사람은 2억 5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평 있는 사람은 시세대로 하면 6억이고 네네네, 그렇죠. 이 사람은 뭐 5평 있는 사람은 3억이잖아요. 그게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30평 있는 단독은 네. 공시지가의 뭐 1.3배, 아니 기준시가의 뭐 1.3배 네네네. 이런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의 반 가격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네. 단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저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재앙. 서울에서는 집을 뺏긴다고 봐야죠. 지금 같이 이제 옛날에 쌀 때 수용이 그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는데 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되면은 조금 네. 이안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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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평, 5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한 채 받았는데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채를 받거나 뭐 한 채 받았을 때 거의 보면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소형이 네. 유리한 조합이 결정이 됐을 때는 네. 그 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입주권이 나온다면은 소형일수록 유리해요. 가족들끼리 한 네다섯 개를 다 친척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네. 거기서 운 좋으면 큰 평수를 다 하나씩 가지면 돈 조금만 내고 분담금 조금만 내고 네.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도 상당히 이런 거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권한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거 재건축은 권리를 입주권을 받는 입주권 거죠. 입주권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빌라 이제 대지 가치를 좀 제대로 보는 법? 네. 어떻게 뭘 좀 보면 좀 좋을까요? 자, 대지 가치라는 거는 네네. 위치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대지 가치는 그 전철역이 비싸냐, 네네. 강이 비싸, 한강 옆이 비싸냐. 네네. 이 논쟁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계절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르고. 네네. 그런데 네. 역시 주차하기 좋고 네. 전망 좋고 위치 네. 좋고 네. 이거 입지 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집 건물의 구조도 평면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구조가 잘 나온 집 예를 들어서 똑같이 23평인데 네, 네. 가격이 한 30% 40%씩 차이 나요. 네, 같은 네. 시기에 지었는데 네, 네, 네. 층수도 비슷해요. 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돈도 똑같이 들었어요. 네, 네. 구조가 네. 옛날에 2000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냐, 뭐, 신문에 이런 게 막 났었어요. 복도식이 좋다. 예. 이웃집하고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게 복도식이고, 계단식은 네.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살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금 앞서가신 분들은 네. 그래도 아니야. 계단식이 앞으로는 인간의 프라이드나 네. 그리고 편리함이 중요해. 네네네. 그리고 양쪽에 다 발코니가 있어서 좋아. 네네. 해서 계단식으로 지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원주민이나 텃세가 좀 심한 입김이 있는 사람이 네. 무슨 소리야. 네. 아파트는 복도식이야. 네네네. 해가지고 복도식으로 지은 집이 많이 있어요. 복도식은 지금 한 30, 40%까지도 차이가 나요. 내놔도 매매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도 평면도 네네. 실제적인 가치죠 이런 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확장 아까도 얘기했죠 확장 면적. 확장 면적 찾아내는 게 네. 네, 관건이에요. 여기서 많이 갈리겠네요 확장 면적 네, 확인하는. 확장 면적에 지금은 같은 32평 아파트라고 해도 네. 23평 아파트하고 32평 과거에 한 20년 전에 지어진 23평 아파트하고 네. 32평 아파트를 가서 딱 빈 상태에서 보여주면은 네. 어떤 게 32평, 23평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
지금은 아파트들을 네. 전부 서비스 면적을 확장을 해가지고 네. 베란다가 없잖아요. 발코니가. 근데 과거의 아파트들은 발코니가 앞뒤로 막 1.5m 이렇게 하고 짱짱하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집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예. 그럼 이제 그 작가님 말씀을 듣고 이제 아 나도 내 집 같이 좀 이제 우리 동네부터 좀 찾아봐야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혹시 작가님은 뭐 이런 정보를 얻을 때 이용하시는 뭐 사이트라든지 뭐 정보 출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근데 지금 네. 우리나라는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그 아까 얘기한 네. 확장 면적만 빼면은 네. 진짜 우리나라 같이 네. 부동산 공부하기 공부하고 네. 같이 네. 연구하고 좋은 나라. 근데 조금 공부하면은 네. 확장 면적도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들어가서 건축물 관련 요 사이트를 보면은 네.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 전문적인 지식을 오. 좀 공부를 하면은 네네. 아니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든가. 제가 과거에 대학원 강의를 갈 때 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한 5년 안에 네. 2017년도니까 네. 5년 안에 아마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오. 그랬더니 공부를 왜 해요? 궁금하고 돈 있으면 내가 저기 교수님 찾아가면 되지. 그렇죠. 그 말이 정답이죠. 네, 그 말이 정답이죠. 내가 이제 이걸 네. 연구를 했으니까 네.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 뭐다로 뭐 공부하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네. 부동산은 정확하게 아는 만큼 투자 수익은 늘어나고 손실은 줄이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질 때 처음에 책 제목을 네. 원금 보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투자에서 원금만 네. 보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대개 원금 보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네, 그쵸, 맞습니다. 지금은 네. 다 보전이 되죠. 지금은 계속 상승장이니까. 그 예. 주식도 뭐 상승장에 그쵸. 뭐 다 돈 벌죠. 저기 네. 20년도에 코로나19 그 사태에 일어나서 네네. 3월 20일경 그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때 그 주식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쓸어 담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투자 원금이 나오는 시간은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억 투자했으면 1억을 2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대용가 그 주식을 이용해가지고 네.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네. 손실이 더 막대하게 나죠. 그렇죠. 주식을 강제 매매해버렸기 때문에 주식이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은 증권회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강제 매매해갖고 대출을 회수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완전히 쪽나죠. 그렇죠. 손실이 다 보전이 안 되죠. 그래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저는 투자를 제일 잘한 사람들은 네. 원금을 끝까지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네. 그러려면 저평가된 집 산 수밖에 없죠. 저평가 주식도 네. 저도 한때 약간 그런 걸 이용을 해봤는데요. 네, 네, 네. 딱 두 가지만 봤어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퍼가 낮은 주식 네. 30개를 고르고 네, 네. 그 다음에 가장 배당금이 많은 네. 주식을 고르고 네. 해서 이제 주식 총액이 1조 안 되는 것 중에서 네.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아 이게 짭짤하더라고요. 사놔도 주식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그냥 증권회사 가서 추천 받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정리돼 있죠. 요건 여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그 지금 공부상 요걸 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인가. 네네네. 네. 여기 들어가면은 네. 아주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네. 그 주변 집이 얼마에 매매됐는지까지 다 나와요. 오, 그래요. 네. 굳이 국토교통부 네. 실거래 사이트를 안 들어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고 네네. 또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도도 제가 땅 같은 걸 사러 다니면서 가장 유용하게 보는 정보가 네. 경기 부동산 포털 들어가면 다 나와요. 여기는. 여기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C리얼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요
영어가 좀 나는 뭔가 했더니 네. SERAL이죠. 네. 요것도 보면은 아주 시리얼이에요.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요거는 네. 이제 가격 요거는 사실 참고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버블이 끼어 있는지 참고했을 때는 예. 이게 이제 매매사례 비교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냐, 이건 매매사례 비교법이죠. 이거는 이 매매사례 비교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특히 버블 때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이 저평가 돼 있을 때는 또 요거 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네네. 상대방이 비싸게 내놓으면 네네. 요 옆집은 얼마에 매매됐어요 하고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는 상승장일 때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이제 디스코라고 우리 요 들어가면 최근에 매매된 그리고 그 주변에 매매된 게 얼마씩 몇 년도에 얼마에 매매됐나 이게 싹 나오거든요. 네네. 디스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요거 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주변의 모든 땅 가격, 건물 가격에 춤추고 있어요. 오.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자료 수집이. 근데 민원 24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 그러면 이 집이 네.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근데 요거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도 다 확인이 나와요. 예, 세대에 들어가면은 입업 건축물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 돼 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사이트들. 네. 그 이제 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네. 이제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서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네. 지금 그게 유행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 네. 똘똘한 한 채가 강남에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내한테 수중에 돈이 천만 원 밖에 없다.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카드론을 받든 뭘 받든 해가지고 네. 돈을 한 3, 4천까지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내 수준에서 제일 저평가된 집을 사는 게 똘똘한 한 채,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똘똘한 한 채를 강남에다 네. 두니까 네. 군중 심리가 생기고 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바람이 불고 바람이 역으로 불잖아요. 네네. 똘똘한 한 채는 네. 내 수중에 내가 이 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내가 쓰지 않을 돈이다. 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얼마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좀 더 큰 저평가된 빌라를, 지금은 빌라밖에 못 사죠. 근데 한 3억이나 2, 3억이 있다 그러면 진짜 아파트 금매가 있느냐. 아. 제가 봐도 금매가 있어요. 근데 금매도 안 사더라고, 지금도. 한 8억 2, 3천 정도 받아야 될 32평 아파트인데, 네네. 시골로 갑자기 내려가야 할 이유가 생겨가지고, 네. 한 7억 6천인가 나왔는데, 오, 예. 아직도 매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오. 그 전에 취득세만 없었으면 네네네. 아마 우리 손님들이 무조건 샀을 거예요. 근처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도 저평가가 있어요. 이런 걸 사는 게 답이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집을 살려면은, 네. 첫째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명심해야 될 거는, 네. 이 집을 누군가 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줄 것인가,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 같으면 네네. 곤란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땅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멋진 단지로 거듭나 버리니까 누가 안 사줘도 상관없거든요. 네네. 그런 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내 남이 어떤 사람이 이거를 미인 선발대회 같이 미인은 내가 이쁘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고 네네.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했을 때 그 미인잖아요. 네, 집도 그쵸,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잘 팔리는 집이 있어요. 네네. 이런 집을 싸게 사라는 거죠. 땅을 살 때는 이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때 미리 네. 팔 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그렇죠. 팔 거를 먼저 생각해야죠. 네. 뭐 대개 보면은 네. 뭐 한강 가까운 데를 사주세요. 네. 전철 가까운 데를 사주세요. 네. 학교 가까운 데를 사주세요. 네. 어머니 부모님이 여기 사시니까 여기 주변을 사주세요. 네네. 이건 아니에요. 정 그런데 살고 싶으면 전세로 들어가 살고 집은 네. 좋은 데로 사야죠. 아... 제대로 된 데로 가서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한강이냐 뭐 지하철역이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요새 혼재돼 있잖아요. 예.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 망원동이 위치가 전 재밌다고 보는 게 이제 한강에 가까운 동네도 있고 지하철이 가까운 동네도 있잖아요. 이게 망원동 같은 경우 집값 형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전철 가까운 데가 제일 싸요. 제일 싸요? 네. 그러니까 한강 프리미엄 좀 더 있는 거예요? 한강 프리미엄도 있다고 보지만 네네. 일단 이제 한강 쪽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약간 그 전철 주변보다 네. 약간 그레이드가 높다고 보죠. 조금. 근데 이제 그 네. 요즘은 그 아파트 23평이나 32평 정도 서울에서 살게 되면은 네네. 차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망원동 같은 데는 전철까지 그 멀어야 15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평지예요. 네, 맞아요. 네. 딱 산책하기 좋은 곳. 그러니까 이게 전철하고 이제 전철이 가까우면 좋은 거는 네.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차가 없는데 네네. 원룸이나 다가구 사는, 다가구 전세 사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철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우리 망원동 같은 데를 보면은 네네. 계절적으로 네. 여름에는 한강 쪽이 비싸요. 네. 시원하고 놀러 가.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네. 전철 쪽이 더 비싸요. 조금씩 영향이 있어요. 계절 차이도 있고 약간. 네, 계절 차이도 있고. 재밌네요. 여러 가지 부동산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 투기가 좀 몰리는 아파트들이 좀 있나요? 투기 이게 네. 그 아파트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네. 투기 세력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데는 한 2, 300가구 이내에 아담하게 지어진 아파트들 네. 단지만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망원동 같은 데는 그런 데 있거든요. 네, 네, 그래요. 이런 데는 투기꾼이 오지 않고 실수요자나 네.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막 많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지역 그런 아파트들은 못 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팔렸는데 5천만 원씩 올려서 내놓았다 그러면은 네. 아무리 그 경기가 좋고 할 때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래가 안 되는군요.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망원동 같은 데는 그 큰 단지가 없어서 네. 이 투기 세력이 없죠. 근데 투기 세력이 이 가는 데는 어떤 곳이냐? 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갑니다. 우리 TV에서 보면은 네네네. 아파트는 세대 수가 많아야 된다. 네네, 그렇죠. 신축이어야 된다. 네, 그렇죠. 언론은 순서. 네. 분양권은 가장 신축이에요. 그죠? 확정됐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재고 아파트. 네. 근데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 매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또 이게 들어가 살기도 좋고. 근데 요거는 거의 매매 사례 비교법으로 네. 올라가서 문제죠.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거품이 거치게 됩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참 이 투기 세력이 모이는 아파트들은 네. 조금 값이 좀 요동칠 수 있겠죠. 그 이제 반대로 약간 그 말씀하셨던 뭐 200가구, 300가구 이런 아파트들은 뭐 좀 네.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진 않겠네요. 그게 네. 과거에 네. 국민은행 제가 시세를 그때 네.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 네. 네. 국민은행에서 자꾸 전화 와요. 네. 아니 다른 데는 지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네. 왜 자꾸 거기는 가격 올립니까? 장난친 거 아닙니까? 제가 원인 분석해서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민은행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는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올랐다. 그리고 떨어질 일도 없다. 다른 데를 보시면은 네. 거의 배로 올랐다. 배로 올랐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살기가 훨씬 안 좋다. 네네. 근데 대단지다. 네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네. 있었는가 봐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알았다. 네네. 이거 특이한 지역으로 네. 국민에서 별도 관리하겠다 그러시더라고. 네. 그분들은 이제 데이터만 보니까 네.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딴 데 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안 떨어지니까. 왜 저 계속 네. 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딴 데서는 그냥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약서를 이렇게 밑에 인적사항 빼고 찍어서 네네.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실거래 됐다. 네네. 근데 국민은행에서는 또 왜 그 당시에는
매매하고 나서 두 달 있다, 두 달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됐어요. 네네, 그쵸. 두 달 동안 미리 할 필요 없으니까. 예, 그쵸. 실거래 신고를 빨리 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정부에서 나는 이게 실거래 신고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부동산 네네. 조정을 하려면. 네네. 실거래 신고가 부동산 상승기 때는요. 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그 원료가 불타는 불쏘시개가 돼요. 네, 그쵸. 이 집 엊그저께 7억이었는데 8억? 9억? 네,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모르면 네. 소문만 무성하지 그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격 안 올라가야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실거래 신고가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를 두 달 후에 하니까 국민에서 모르죠. 그쵸,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투기 세력이 모이는 지역은 네. 큰 단지로 재개발한다고 네. 도장밥으로 다니는 지역 거기 투기 세력이 몰립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네. 지금 최근 지은 지 한 10년 이내의 아파트 네. 특히 5년 이내의 아파트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이거는 뭐 경쟁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또 기준 시가가 1억 미만인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제일 우려돼요. 얼마 기준 시가 1억 이하면은 거래 가격은 한 과거에 네. 기준 시가 1억 이하를 살 때는 그 취득세를 옛날에는 뭐 6억까지 1%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취득세를 1억 미만만 1%를 받잖아요. 네네네. 3천만 원짜리가 1억 3천으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근데 그게 1억 3천 유지되겠어요? 못 되겠죠, 이제. 저는 이 3천으로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도 이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디 요 서울 주변이나 저 강릉이나 네.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네. 옛날에 내가 강의 왔을 때 이게 3천만 원짜리였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평택 주변 이런 데도 네. 논밭 이런 데 지어진 아파트 있어요. 네네. 그게 3천, 4천, 2천 얼마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가장 피해를 본지 아세요? 누구요? 갭투자자들이 집값 떨어지면 피해를 보겠지만 네.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뭐 알면은 그쪽에서 싸게 전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 3천만 원짜리에 전세를 3천을 살든 3,500에 살든 편했어요. 네. 집값하고 상관없이. 그쵸. 예? 1억 3천이면 전세는 이거 1억이나 1억 천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올라가겠죠. 돼 있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정책을 잘 짜야 돼요, 사실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예. 그 책에서 이제 투기 수요가 생기는 원인과 사이클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가 생기는 그 원인은 네. 그 미국에서는 요즘 내러티브라고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입소문이라고 네, 입소문. 네, 네, 네. 예. 입소문인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네. 거의 허풍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러티브라고. 근데 내러티브 심리적인 요인이 네,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은 공급이 앞으로 없으니까 집값 네. 왜요? 서울 지금 공급 대기가 얼마나 많은데 거의 대부분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가 공급 대기 물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재건축이 본격화 시작이 되면은 그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은 이 재건축하면 이 계속 세대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누가 채워질 것 같아요? 한 클릭씩 이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포 사람들은 네. 강남으로 가고 네, 네. 여기 일산 사람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요 마포 쪽으로 네, 네. 오고 또 파주 사람들은 네. 또 일산으로 오고 네, 네. 의정부 사람들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동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맨 나중에 채워지지 못한 아파트는 그거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그게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정책을 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네. 이 투자 심리를 잡지 못한 거죠. 투자 심리를. 원인은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네, 네, 네.
지금 두 번째는 공급 부족이라는 그 이런 어떤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네. 저는 절대 서울 경기가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남아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과거 정부도 하도 매수컴에서 원인을 분석을 못하니까 집값이 네. 올리니까 그냥 에이 그래 마음 편하게 공급 부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걸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네. 공급 부족. 네. 근데 그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왜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네. 한 최근 몇 달 동안 전세를 싸게 내놔도 전세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겠어요? 집이 남아도니까 안 그쵸, 나가죠. 그쵸. 부족한 집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가끔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경기가 한 몇 달은 값이 팍 오르다가 또 몇 네. 달은 또 이게 팍 오르는 게 막 상승하는 게 그게 전문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을 이제 정부에서 네. 차단시킨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네. 양도세를 내리면 취득세도 내려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서로 이 돈이 네. 이 흘러야 되거든요. 이게 네, 네. 돈이 흐르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돈이 그냥 잘 흐르도록 너무 폐쇄적인 정책을 쓰면은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단적인 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포로 수용소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포로 수용소에는 각 나라별로 이제 나라마다 네, 네. 그 포로들이 각 대장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데 네. 일본하고 유럽 쪽, 미국 쪽 이렇게 이제 네.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네, 네. 일본은 포로에게 나오는 모든 공급되는 음식이나 이거는 물물 교환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자유롭게 시장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네. 화폐가 담배, 네. 담배 이게 한가치가 네. 화폐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건이 융통이 돼서 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통조림이 나왔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야채가 나오고 네. 오늘은 빵이 나오고 밥이 네. 나오고 이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통조림을 먹으면 이 병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 포로 수용소는 먹어야 되다. 네. 근데 다른 데는 아 나는 통조림하고 빵하고 아니면 네. 통조림하고 죽하고 이렇게 바꿔 먹겠다. 네, 네. 이러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일본 포로들은 거의 다 죽었고 여기는 병들어 있던 포로들도 다 살았다는 얘기죠. 이 경제 주택 정책도. 네. 주택이 막 팔리게 이게 해버리면은 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네. 전세 대출이 이 통화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화는 대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10억도 그쵸, 만들어내는 그쵸, 역할을 해요. 예, 예. 평창을 시키는 순환되면서 예, 통화 창조 역할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거나 네. 이러면은 월세 지원식으로 쿠폰을 지급하거나 직접 임대인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제 집값을 잡을 때는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 퍼져버리면 절대 집값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투기적 버블 형태에서 가격 상승은 계단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매매 사례 비교. 네, 네, 네. 이게 집값이 이게 싸냐 비싸냐는 따지지 않고 옆집이 네. 얼마에 팔리냐 그게 네.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부동산 TV 보시면은 막 네. 지역 개발 광고하고 그 다음에 딱 분양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 네.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 광고 굉장히 광고가 강하거든요. TV를 믿고 사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프레임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그 아직도 이제 내 집 마련 못해서 조급한 네.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네. 부동산 입문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부동산 입문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네. 왜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네. 첫째. 네. 계획을 세워야 네. 저평가되거나 이게 부동산이 가장 낮은 시기를 나을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지.
근데 관심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저평가 됐어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쵸,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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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우려면은 이런 책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돈이 저는 그 과거부터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돈 뭐 하나도 없어도 다 네. 본인의 의지와 열정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 돈 가지고 막 덤비면은 실수하기가 쉽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세우고 네. 기다리고 네. 일단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가장 큰 투자예요.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네네네. 마시멜로를 주고 네.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참고 있으면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다. 그냥 하나 안 먹 그냥 하나만 먹을 사람은 그냥 네. 상관없다 그랬더니 진짜 계획이 있는 애들은 네. 놀이를 하거나 네. 뭘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네. 공부를 하면서 15분을 참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먹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네. 참는 애들을 또 참지 못한 애들을 네. 20년, 30년 궤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역시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애들이 네. 전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좋고 네. 돈도 잘 벌고 네. 결혼도 멋있게 해가지고 살고 있더라. 네.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네. 이 부동산을 처음 접하신 네. 분들은 막 이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네, 네. 우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해서 뭐 저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이게 알아가기 시작한 거 한 네. 10년도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숨어있는 진실을 참, 그 전까지는 네. 네. 그냥 왜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부동산을 예측을 하지 이런 거를 궁금했는데 네. 제가 이걸 딱 알고 나서 손님들에게 네. 이 아파트를 사면은 네. 2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고백을 많이 해요. 네. 저 부동산 저 양반 진짜 생기기는 저렇게 생겼는데 네. 왜 우리한테 저렇게 거짓말하지? 네. 부동산 값이 설마 오르게 하겠어? 2015년도에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2017년도에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부동산 값이 네. 폭락한다. 네, 네,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진짜 큰 차이 안 나고 계속 그 가격으로 내가 예측한 가격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공부하면 기다려라 이거죠? 그렇죠. 우선 뭐 갭 투자하고 뭐고 이런 네. 거는 귀담아 듣지도 말고요. 네네. 우선 지금은 살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만한 거는 네. 그 2002년에서 네. 2017, 8년 네. 뭐 한 19년 정도 지어진 빌라 중에 네. 거의 거래가율이 한 뭐 80, 70몇 프로, 70 한 5, 6%에서 한 80%, 90%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런 걸 사시면 네. 그만큼 원금은 보전이 된다는 거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네.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사놓으면은 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트에 매달리고 아파트를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항상 내가 대내이거든요. 네네.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네. 한 5천 1억 투자해가지고 5억 10억 남아있는 물건이 뭐 있을까?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의 8, 90%는 이런 분이에요. 납득이 안 가시죠? 네네. 저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네. 한 5년 정도 기다려서 한 5천만 원 정도 벌 거를 생각하셔라. 이 정도가 가장 좋은 투자다. 근데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5천 정도 남는 걸 샀는데 네, 네, 네. 5년 후에 이게 뭐 1억 5천도 남고 2억도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조정받으면 어차피 이게 가격이 그 내재 가치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파트를 살려면은 돈도 없지만은 네. 5억, 6억이라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 받고도 근데 그때 가서는 대출을 거의 없이도 내가 저축하고 이거 판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전세금 이런 걸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네. 쉽게 가는 거지 네. 지금 아파트 대출을 받고 사가지고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 모르지만 떨어지고 그러면은 네. 방법 없습니다. 예. 큰 손실을 네. 입을 수 있어요. 그 요즘에 이제 그 뭐 과거에 이제 화곡동에서 이제 이런 뭐 대규모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뭐 네. 뭐 갭 투자를 뭐 200채 300채 해가지고 갑자기 집주인이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지 사장 레전드예요. 네, 그거는 이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하자면 네. 네. 일단은 건축업자가 네. 비싸게 땅을 사요. 네. 땅도 네. 비싸게 사더라고. 네. 네. 실질적으로 네. 그 주변에 빌라들이 거래된 거를 보면은 네. 2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서 한 2,300만 원 정도 네. 한 땅 한 평의 가치가 거래됐다 그러면은. 네. 업자들은 뭐 한 3천 정도 사겠죠. 그렇죠. 사가지고 집을 적게 질수록 이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적게 더 이상 쪼개지 못한 게 네. 주차장법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주차장 대수를 맞추기 때문에 네. 주차장 대수에 맞춰서 네. 집을 지어요. 지어가지고 일단은 그 공인중개사들은 아마 이런 일에 거의 참여 안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대개 보면은 분양팀들을 데리고 다녀요. 건축업자들이. 네. 이분들은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 10만 원만 더 받아도 구청에서 이렇게 밭으로 네. 이분들은 3천만 원, 4천만 원 수수료 주고도 네. 양도세 혜택까지 받아요. 구청하고 상관도 없어요. 얼마나 돈 벌기 좋은데요. 하나 쓰면은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분양팀에서. 네네. 그러면은 분양팀에게 네. 내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네. 2억 한 5천짜리를 네. 한 3억 7천 정도의 전세를 봅니다. 네. 내재가치 2억 5천을 네. 3억 7천의 전세를 넣어요. 네. 그러면 그 바지 사장을 불러요. 네. 야, 거기에서 도장 가져와. 이전비까지 줘요. 그리고 용돈 하라고 500만 원, 1000만 원 줘요. 한 집당. 한 집당. 예. 그러면 그 바지 사장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죠. 지하실 살면서 이걸 자기 명의로 하는 거예요. 500씩이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그렇죠. 터질지도 예. 모르고. 근데 사실 이 일이 안 터졌으면요. 예. 한 3, 4년 전에 또 오래전부터 이게 시행이 이게 했었는데 네. 빌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벼락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될 수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전세 연기 같은 걸 못 해주고 이래가지고 아. 차압 들어오고 또 이번에 뭐 종부세고 재산세고 뭐 엄청 나와버렸잖아요. 그쵸. 나오니까 그 돈이 없는 거야. 그쵸, 그쵸. 그 돈 낼 돈이. 그래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걸 나는 공식화되어 있는 게 네. 집값의 8%를 수수료를 줘요. 근데 8% 더 줘요. 5천도 줘요. 네. 뭐 3억 7천짜리 쓰고 5천만 원 수수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비싼 그런 거는 결국은 그 피해가 네. 집을 산 사람한테로 와요. 전세 산 사람한테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특히 수수료가 비싼 것은 오피스텔 하나 팔면은 엄청 수수료가 비싸요. 공식적인 수수료도 비싸요. 그리고 이런 이 빌라 같은 거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쓰는데 3천만 원 전세 세입자 데리고 오면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네. 내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3천만 원 벌겠어. 그런 심정으로 세를 놓습니다. 세 안 나가겠어요. 그냥 채워지죠. 시간 되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너무나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차라리 이런 게 은행이나 대출 같은 전세 대출을 해줄 때 네. 야 이건 너무 그 전세가 비싸니까 우리 대출 못 해준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줬으면 이런 사건이 안 생기죠. 네. 보험회사도 매매 사례로 이거를 하니까 네. 계속 주변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게 네. 근데 복성식 평가법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산출해가지고 원가 이상은 대출을 못 해준다 했으면은 사람을 다 구제되죠. 은행에서 차단시켰죠. 그리고 건축업자도 이렇게 땅값을 올릴 이유도 없죠. 건축업자는 시세보다 한 30% 비싸게 땅을 사도 이익이 남아요. 그러니까 땅값을 올려버리죠. 이게 단독주택이 단독 잘 아시잖아요. 네네. 단독주택이 비싼 이유가 여기 이래서 나옵니다. 단독이 왜 비싸게 매매가 되느냐. 멀쩡한 다가구도 네. 지금은 돈이 되면 헐어버려도요. 네. 지면은 훨씬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가구도 업자들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명도만 된다면. 네.
명도 조건이 항상 나오죠. 근데 그 이제 임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 뭐 알 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기를 짜고 치는 건지,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싸 전세금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여기 계약을 하겠죠. 뭐 새 집이고 하니까. 이제 자 그 네. 특히 공통점이 네. 2030 세대하고 네. 의외로 또 연세 많으신 한 70대 네. 할머니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요? 신축을 좋아하세요. 신축. 아 그쵸, 신축 좋아하죠. 예. 신축을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네, 네. 유난히 이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묻지 마.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그런 그 상담을 좀 우리 친구들이나 네. 지인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네.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저기 그 H동에 네. 들어가는데 얼마더라? 네. 야, 그거 물린다. 이사 네. 못 간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 계약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합니다. 네. 누가 이겼겠어요? 예, 자녀들이 이겨요. 그쵸, 그쵸. 예. 자녀들은 고집이 이 부모를 꺾습니다. 그쵸, 그쵸. 예. 자기들이 해달라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재수 없으면 수업료 내는 거죠. 비싼 수업료. 보험을 가입했으면 수업료가 싸고, 네. 보험을 가입 안 했으면 네. 전세금의 절반은 무조건 떼이는 거죠. 그게 언제 벌겠어요, 그게. 그 일단은 서류적으로 일단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공부를 하면 가능해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네네, 네네. 전체적으로 확장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봐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 네. 이 사람들은 업자가 이 집을 뭐 평당 3,500 주고 샀든 5,000 주고 샀든 네. 그건 싹 무시해야 돼요. 네네. 이 지역에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대지 가치가 얼마인가. 네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강남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강남에 한 평에 3억짜리 땅도 있지만 네네네. 지금 계산해 보면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계산돼요. 네네. 3억짜리 땅도 있지만은 4천만 원짜리 땅도 있고 아주 후진 땅은 네. 보통 뭐 한 6천에서 7천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네. 뭐 이런 거는 네네. 특별한 호재가 없는 거는 네네. 그러면 강남의 기준 대지 기준 가치는 뭐 6천이다 7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32평은 위치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적정한 내재 가치다. 그냥 답이 나오죠. 예. 요건 빌라는 식은 죽 먹기예요. 아니면은 차 가지고 가서 내 방만 다 재요. 재고 네. 예를 들어 공용 면적은 한 그냥 마이 넣어서 3평. 그리고 들어가서 면적 공용 면적 3평 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은 대지 평수 대지 가치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딱 나누기 2 하면 2 해가지고 나온 가치에 네. 평당 2천 뭐 하이 쳐져도 2,500 쳐주면 그 집이 아주 뭐 한 5억 6억 나가는 집이라도 네. 한 계산해보면 한 3억 5천 4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재 가치를 찾아가면은 네. 전세 가지고 걱정할 일도 없고 내재 가치를 공부하면은 집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부부싸움 이해해요. 열심히 돈 모았다. 네. 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예. 재테크 비법이 있다면. 재테크 네. 비법은, 네. 첫째, 네. 싸게 사는 거. 네. 둘째, 저평가된 거 사는 거. 네. 셋째, 올라갈 집 사는 거. 아, 네. 똑같아, 내용은. 싸게 사는 거지, 싸게. 아... 그 가치에 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거는 거래 가율이 한 60% 선에서 우리는 사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네. 네, 지하실은. 네네네. 1층은 좀 더 싸겠죠. 그리고 2층도 조금 더 싸고. 네. 3층, 4층은 정상적인 가격. 이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네. 따라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높은 층일수록 거래 가율이 높을 것이고 낮은 층일수록 약간씩 몇 프로씩 거래 가율에서 차이가 나는 그것으로 이제 가치를 건물 가치를 조정할 뿐이지 네, 네, 네. 내재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재 가치가 1억 나왔다 그러면 네. 지하는 6천 네. 그리고 뭐 1층은 한 9천 뭐 2층은 한 9,500, 3층은 뭐 1억, 4층은 뭐 1억 500 이런 식으로
저기 저 프로테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내재 가치 얘기하면서 예. 자꾸 이제 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알려주신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은 예. 이제 그 평당 가격이 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평당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예, 다 다르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어떻게 좀 아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쪽 부동산들이 이제 그 가격은 제일 잘할 테고요. 네네네. 근데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 거, 네네. 재건축을 한다든가, 네네. 건축업자가 산다든가, 네네. 뭐 이런 거는 가격이 뭐 60%, 70% 이렇게 부풀려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호재가 없고 네네. 밋밋한 그런 거래가 있잖아요. 네네. 통상적인 거래. 네네. 빌라 같은 거, 네네. 뭐 이런 거. 이런 가격들이 아니면 단독주택 네. 상업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네. 아니한 그 단독주택의 네.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이런 걸 봐서 네. 그 평균을 내놓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 가치는 그러니까 대지 가치는 네. 건축업자들이 산 것보다 지금은 한 30% 정도 낮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업자들이 한 30% 정도 비싸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이 30%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도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거네요. 명도에 대한 프리미엄이지만은 굉장히 네. 여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분양할 자신 있는 거죠. 지우면은 네. 산이 다 팔려가니까 안 팔리면은 30%가 아니라 30% 싸게 사도 안 팔리면은 못 사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되게 좀 가파르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예.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뭐 인간의 심리를 무시한 그 뭐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집값 조정을 정부에서 진짜로 원한다면 네네. 이것부터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심리부터. 그리고 네. 거기에 맞게끔 정부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그 집이 네. 한 채 있건 두 채 있건 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취득세입니다. 네네네. 이 취득세라는 것은 뭐 1년 안에 판다. 지금 뭐 엊그저께 보니까 2년 안에 팔면 뭐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 집이라는 게 이게 그쵸. 2년 안에 판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갖고 못 팔 수도 있거든요. 2년 그쵸, 예. 길게 그쵸. 가다가 네, 그쵸. 지금 당장 안 팔면. 그렇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집을 사가는 것도 포기, 네네. 집을 파는 것도 포기. 팔면은 못 사거든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집 팔고 돈 가지고 있으면은 뭐 주식에 투자하든 뭘 하든 써버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제 공급이란 게 분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럴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분양 물량이 뭐 없다. 나올 리 네. 없는 네.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내몰리고 네. 그렇죠. 더 계속 맹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이제 기존의 주택들도 이제 공급 물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결정적인 공급 물량이죠. 1년에 서울의 공급 물량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만 개가 넘은 적이 거의 네. 없어요. 근데 이 매물로 내놓으면은 네. 몇십만 개가 매물로 나옵니다. 매물은 아파트만 매물이 요즘 보면은 뭐 아파트만 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그 프레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문가일수록 네, 네, 네. 집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일수록 네. 집은 살기 좋고 네. 편하고 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파트만 집이고 뭐 빌라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거는 집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 심리가 아파트로 불을 붙는 거 아니냐.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실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네.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파트에 목매지 말합니다. 아파트에. 네. 아파트를 사시려면 네. 아파트를 사서 살고 싶으시면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반드시 이 아파트나 빌라에는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네네. 그 내재 가치가 아주 저평가 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지 그냥 막 이
남이 산다고 해서 같이 네. 휘둘려서 사면은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집값은 땅값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집값의 그 주원료는 땅인데 네네. 땅은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7, 80% 이상이 땅 가치에 의존하고 집값이. 근데 땅 가치는 안 보고 네. 사람들이 지금 건물 가치만 보고 있거든요. 건물은 궁극적으로 훼손되고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땅은 갈수록 가치가 올라지고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땅 가치를 기준으로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해야지 네네. 건물 가치로 샀다가는 우리가 명품을 사는 거나 아니면 금으로 아주 좋은 장식을 샀다가 나중에 그 금을 다시 팔려고 하면은 장식값 빼고 무게 달아서 금무게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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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똑같습니다 집도 예 그래서 건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신축을 비싸게 들고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답은 저평가된 집을 살 수 있는 요령을 배우고 네네. 그 요령은 이 책, 이거 뭐, 한 230페이지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처음에 왜 그 세계 3대 버블을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왜 이런 저 부동산 요관,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그때도 버블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 그쪽 네. 미국하고 아니, 영국하고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맨 먼저 네덜란드부터 튤립 한 뿌리에. 네, 그죠. 예. 기가 막히는 그런 네. 게, 사람들이 다 믿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값이 그 정도는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에 매매되다가, 갑자기 이게 25억에 매매가 됐어요. 네.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20억짜리를 25억에 안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살 수 있는 수요가 서울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예로 네.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 이제 팔아야 되겠어서 팔았는데 돈이 100억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네. 언제 어떻게 사기 당할지 은행에 넣어놔도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강남에 집이나 한 두 개 3호차 네. 사잖아요. 네. 근데 집이 없어요. 네. 근데 20억에 내놓은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 25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25억 주고 사거든요. 근데 신문에는 그게 진짜 25억으로 오른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그 버블 형태의 그 가격이 오르는 현상 중에 일부라는 거죠. 이런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 2017년, 18년 예. 이때부터 이제 그 버블이 꼈다고 이제 보신 거잖아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17, 18, 19, 20, 21, 22년 예. 동안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제가 작가님 입장이면은 아,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왜냐면 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보세요. 네. 네. 천재 물리학자 뉴턴. 네네네. 네, 네. 아시죠? 네네네. 네, 네. 뉴턴이 네. 자, 회사 주식을 네. 샀어요. 네. 계산 천재예요. 중앙은행 총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네. 분이었어요. 네. 근데 샀는데 네. 주식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네. 몇 달도 안 돼서 2억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는 회사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2억을 받고 얼른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대는 거예요. 네. 야, 네 계산 천재고 우리나라 화폐를 주관하는 네. 내가 야, 씨, 나는 지금 3배 남았어야, 4배 남았어야 이래. 네, 네. 이러니까 뉴턴이 열받아가지고 네. 계산도 안 해보고 네. 예, 그래.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네. 한 30억 원치를 샀어요. 네네.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망했잖아요. 휴지조각 네. 됐어요. 이게 지금 집은 네. 머리가 좋고 학벌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언제 할 건지, 언제가 저평가 시점인지, 네네. 이 시점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 이걸 찍어내는 게 가장 잘하는 투자거든요. 투자의 비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딱 거기에 있습니다.